자, 항상 우리가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 앞에 겸손해야 돼. 마켓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변명 없이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명하지 않는 박근영.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부장님 완전 다 적응 마치셨는데. 네, 이제 뭐 완전히 우리 견 프로님, 네. 네, 우리 견자단 프로.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오늘은 뭐 크게 누구도 불만 없을 만큼 많이 갔던 날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시간대별 특징을 조금 짚어드리면 수초가 부분은 약 1% 가까운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이제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고 중국 시장 개장을 앞두고 약간 관망 심리가 있었어요. 중국이 오늘도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장중에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 발사 소식 등이 나왔는데 뭐 별로 크게 영향 못 미쳤습니다만 일단 경계감 때문에 뭐 10시경 2630포인트까지 다소 상승분이 좀 반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10시 30분 이후에 이제 중화권 쪽에서 이제 개장이 되면서 과매도 인식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좀 괜찮게 시작을 했고요. 국내 시장이 여기를 이제 확인하면서 재반등세가 이루어졌죠. 근데 중국의 이제 그 시간대 중요한 지표가 뭐였냐면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조치가 미세하게 좀 변경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경미한 증상을 가진 환자가 이제 병원이 아닌 자가격리 쪽으로 가는 거고 회복된 환자의 격리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는 이야기인데 무증상 감염과 경증으로는 과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중국 당국이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이 전면 봉쇄 때문에 이제 중국 소비 경기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소비 시장 성장이 회복 지연되면서 국내 시장이 상당히 부정적일 거다라는 심리가 많았는데 오늘 그러한 중국 정부 당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가 이제 일부 해소됐다는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특별한 그 이후에 뉴스가 없다가 2시 20분경쯤에 주가지수 국내 선물지수가 장중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국무원의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류호 부총리가 주식시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례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긴급 소집 성격의 회의가 됐고요.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몇 가지 포인트 지표들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지금 장중에 홍콩 테크 지수가 16% 이상 급등했고요. 항징 지수가 뭐 장중 8%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홍콩 거래에 일간 거래에 한 20% 정도가 공매도였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홍콩 테크 지수나 항셍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네. 이제 상당히 좀 분위기를 이끌어갔는데요. 몇 가지를 좀 지적해 보자면 신규 대출을 적절히 늘리겠다 하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의미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것이다. 이게 엄격한 규제보다는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상당히 기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ADR 관련된 이슈. 인데 미국의 감독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 중이라고 표현됐고요.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장 폐지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플랫폼 규제 사업에 대해서도 대형 플랫폼 회사의 개선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투명성을 네. 높이겠다 하면서 테크 기업들의 반등세도 이끌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콩 금융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서 국내와 홍콩 양국 감독 기관이 긴밀히 소통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지금 주가를 이제 끌어올린 어떤 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시경쯤에 속보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의 젤란스키 쪽에서 러시아가 회담 현실성을 띄기 시작했고 협상이 구체적인 진전이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좀 3시쯤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가 강세 전환을 하면서 이제 종가 무렵이 거의 장중 고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나스닥 100 선물이 1.5%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네네. 오늘 좀 몇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네. 미국 시장 일단 선물도 상당히 흐름이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얘기하는 회담의 현실성을 띄기 시작했다는 건 양쪽이 서로 아예 들어줄 수 없는 그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어느 정도 협상 가능한 얘기들이 이제 오갔다. 그러면서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싶은 그런 기대감을 이제 시장에 줬다는 거고 또 중국 얘기는 대체로 돈 같은 건 좀 더 풀고 규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증시가 많이 좀
반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가장 두려웠던 게 중국 시장의 너무 급락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굉장히 어루만져지는 듯한 느낌 이러면서 주가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온기가 좀 불어올라온 뭐 하루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도 좀 오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페드가 이제 결과가 언제 나오죠? 이제 내일 새벽쯤 나옵니까? 언제 네, 나옵니까? 17일 새벽이죠. 17일. 네. 네. 네, 17일 새벽쯤 나올 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은 대체로 이제 답은 거의 다 내놓은 상황이죠? 네, 뭐 이번 3월 FOMC에서는 0.25% 포인트 상승을 대부분 다 이제 점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과거에 그 페드가 금리 인상 이후에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이 어땠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 이제 이전 8번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S&P 500 지수를 좀 추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직후 첫 그 금리 인상 이후에 3개월 정도의 수익률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 정도 이후에 상승 확률이 약 50% 정도 수준이었고요. 근데 가운데 파란색을 보시면 6개월 이후를 보면 상승폭에 대한 뭐 하락폭에 대한 변동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75%로 높아졌고 그다음에 12개월 그러니까 1년 뒤에는 모든 그 케이스에서 그 S&P 500 지수가 1년 뒤에는 첫 금리 인상 이후에 모든 케이스에서 100%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도 평균치를 내보면 그 기준금리 시작 인상 이후에 약 1년 뒤에 S&P 500 지수가 평균 10.8% 상승했다라는 이제 리스치 보고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뭐 과거 자료가 뭐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을 명확하게 똑같이 점쳐질 수는 없겠지만 과거 자료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포캐스팅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그때와 좀 다른 점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것과 지금처럼 인플레이에 쫓겨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것과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은 좀 다르다는 점도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표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갖고 온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을 가게 되면 결국 이제 금리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3회 이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1955년 이후로 이제 12번 정도로 이제 기준 금리 인상 주기를 분석해 보면 12번 중에 그 경기 침체가 9번 있었고요. 3번 정도가 침체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첫 해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요. 주가도 굉장히 괜찮았죠. 근데 이제 1년 차가 지나가면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중앙값으로 평균값을 내보면, 금리 인상 이후에 약 한 25개월, 그러니까 2년 뒤 정도에 이제 침체가 시작됐다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리서치 자료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연관관계가 큰데, 그래서 침체를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기준금리를 다소 좀 급하지 않게 되게 올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페드의 금리 인상은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결국은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경기 네.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당장 1년 내에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뭐 컨센서스는 아직은 네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진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첫 금리 인상 이후에 대체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지수들은 무조건 거의 이제 올랐더라. 네.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긴 했지만 그보다 더 시간을 좀 길게 지나서 보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네. 짧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길게는 좀 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가 빠지는 것은 당분간 신경을 못 쓸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빠지면은 페드가 소위 말하는 페드 풋이라는 거죠. 시장 지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니저들의 뭐 공통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S&P 500 기준으로는 한 3,700 정도까지는 빠져야 그 정도 빠져야 페드 푸시 이제 시장 지원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매니저들이 답변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소 좀 주가 부분들이 좀 빠져야만이 오히려 이제 페드의 어떤
그 스탠스가 변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약 4,200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S&P 500이 네. 최근에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4,2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계속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매니저들이 지금 현재 현금 그러니까 펀드 내에서 현금 비중을 5.9%까지 늘렸다고 그래요. 이게 2020년 4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현금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것에 대한 대비를 매니저들이 많이 하고 있는 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조금은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니까 3,750 정도는 돼야 이제 페드가 도와줄 거라는 컨센서스가 있다면 그 정도까지 빠질 때는 별다른 어떤 정책이라든지 뭔가 술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게 그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는 너무 패드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 모양이네요.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경로가 이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번까지 지금 컨센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 이제 FOMC 회의마다 금리를 25bp 정도로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물가가 안 잡힌다면은 아마 5월이나 6월 달에 뭐 빅스텝 그러니까 50bp 정도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배팅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한 50% 수준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물가 부분이 중요한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고 난 그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전월 대비로서 이제 꺾이는 모습 좀 보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조금은 시장이 굉장히 안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물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지만 그래도 어떤 그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서도 이게 본다면은 음흠.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네. 전일 미국 시장의 안도는 거기에서 나와서 사실 핵심 지표들이 거기에 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변수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뭐 알 수 없죠.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정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세 대부분의 섹터겠습니다만 네. 강세 섹터들 중에도 그래도 눈에 띄는 섹터들 혹은 오늘 같은 날 또 약세를 보였던 섹터 어느 쪽이 좀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대부분 섹터들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뭐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항공이나 뭐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랐는데 뭐 특히 유가 급락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려고 먼저 말씀 좀 드립니다. 유가? 네. 네. 유가가 WTI가 뭐 97달러 언저리까지 이제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중국 쪽의 봉쇄 뭐 사태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 먼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국 총리가 사우디 쪽에 넘어가서 증산 요구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또 두 가지 요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이제 일간 한 40만 배럴 정도를 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에 쉐브로르라는 회사가 베네수엘라 관련된 원유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증산에 대한 이슈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핵협상 관련해서 다소 진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5년도에 이란의 핵협상 때 당사자가 미국과 러시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영국, 프랑스 다 들어있었지만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몽리를 부르면서 중간에서 핵협상을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부분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협상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협조한다는 듯한 공식적인 발언이 정부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란 핵협상이 다소 좀 진전이 있을 거란 이야기가 도니까 결국 이란이 한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정도를 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부분들이 확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리오프닝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세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한타 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오늘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업종 내 선호도를 리오프닝 쪽으로 본다면 여행 쪽을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내국인 카지노 쪽으로 여행 쪽을 좀 더 업종 선호도를 본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도 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뭐 락다운을 좀 하는 도시 심청 같은데 뭐 이런데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반사 이익 보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거죠? 네, 뭐 수요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요. 봉쇄 조치 때문에 사실은 IT 부품이나 이런 쪽 하드웨어 쪽도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도 애플 쪽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중국 내 뭐 확산 때문에 선전시뿐만 아니라 뭐 동관시, 그다음에 장춘시, 지린시, 뭐 상하이시 이렇게 봉쇄나 중봉쇄 상황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IT 하드웨어 생산 차리라든지 중국 내 수요도나 우려가 상당히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분석이 되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부 부품군에서는 이제 수요 감소 피해보다는 오히려 반사 수의 강도가 더 클 수 있는 부품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 생산차들이 심각한 부품군 가운데 한국이라든지 베트남 쪽에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액이 가능하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만과 중국의 기판, 그러니까 메모리 모듈용 PCB라든지 MLB, 스마트폰 HDI라든지 그다음에 FPCB 이런 업체들이 다수가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판 생산의 5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 쪽에서 제대로 못하면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내 반사 소외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뭐 6%대 강세를 보였고, 음흠. 뭐 아주 탄탄하게 움직였던 심텍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뭐 코리아 서킷, BH,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네. PCB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근데 뭐 이런 분석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펀더멘탈 실적만 보더라도 한 단계 PCB 업체들은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중견 PCB 6개사의 작년의 실적을 본다면 6개사 총 합산입니다. 합산을 본다면은 매출액이 약 5조 8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 한 4,200억 정도가 되면서 합산 영업이익으로 본다면은 뭐 사상 최대 최고 실적이 작년에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중견 PCB 업체 6개사의 총 영업이익이 지금 추정치가 7천억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4,200억 정도 합산 추정 영업이익으로 네. 최대치였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7천억까지 올라오니까 작년 최고치 대비해서도 올해가 66% 이상 급증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이만큼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믹스 효과라든지 뭐 주기판 HDI나 연성 PCB 시장은 또 구조조정 이후에 일부 또 반사 수혜를 보는 업체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추가적인 이익 상향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 중에서는 상당히 좀 차별적인 실적 단위 이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요. 네. 또 이제 PCB 같은 그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공급 증가가 어느 정도 캐파 증설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고사양화가 되고 나면 결국은 패키지 기판은 대면적화돼야 되고요. 그 기판 자체가 대면적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적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급 증가가 생각보다 어려운 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그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아직까지는 25% 이상 수요가 네.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2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쇼티지이고 네, 가격이 네. 계속 증가된다는 점에서도 PCB 업체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네.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 탁프로솔프로님은 뭐 파업하시기로 한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 오늘 뭐 너무 오늘 경프로님께서 술술술 쉬려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 중간중간에 네. 예,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 PCB는 네. 제가 오늘 좀 보면서 좀 느낀 게 어떤 PCB, 게 있었냐면 네. 그 요새 장이 보면 이 섹터들이 일제히 가는 게 없고 결국 하나 올라가면 하나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내용도 거의 펀더멘탈적으로 정확한 분석이신데 뭐 코리아 서킷이니 뭐 아니면 이스페타시스니 이런 주요 PCB 기업들이 보면 이번에 2월 달 이후에 상당히 이 장 빠질 때 강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반등한 자리가 2월 중순 이후에 상승한 차트상으로 2월 중순 이후에 상승부를 다 반납한 자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좁은 박스권의 하단에서 또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수급들이 이제 들어올리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을 관찰할 때 이 장이 좀 그 강세장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조정장에서 제일 잘 버텼던 주식들이 반등장에서 제일 세게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2월 말 3월 초 이후에 좀 장이 조정받을 때 제일 세게 올랐던 게 엔터주들이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SM 같은 주식들이죠. 네. 그럼 이제 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장을 뭔가 좀 강세가 이어지는 장의 연속 흐름이라고 보면 사실 약세장 때 제일 잘 버텼던 SM이 오늘 이제 치고 나가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또 오늘도 보면 SM, JYP 같은 엔터주들은 박스권 상단에서 장은 거의 2% 가까이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네? 좀 오히려 마이너스 살짝 약보합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네. 또 박스권 하단에 있는 PCB 기업들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게
여전히 장은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올라오면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그 순환매 성격에 박스권을 돌리는 장세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조금 이어지고 있었던 게 제가 좀 PCB를 보면서 느꼈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PCB 관련해서도 하여튼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건설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건설은 어땠습니까? 예, 뭐 결국 그 윤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민간 개발 유저 250만 호가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중소 건설사들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중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적정 가치를 받지 못했던 뭐 국내 수주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게 그 대선 공약 중에 납품 단가 연동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단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설주도 좋지만은 이 건설사가 결국은 이제 밑에 그러니까 관련해서 뭐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건자재금 뭐 이런 그렇죠. 거요. 그렇죠.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이제 연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자재 쪽이나 여러 가지 건 자재 쪽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단가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제 건설사들은 이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에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네네네.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제 뭐 일선 건설이나 동신 건설 뭐 범양 건설 이런 종목들도 급등했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납품 단가 연동제 때문에 뭐 성신 양회 뭐 고려 시멘트 이런 종목 레미콘 시멘트 쪽도 좋았고요. 벽산이나 NX 같은 뭐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업계 최초로 주거용 아파트 적용했던 데크플레이트라는 걸 만들었던 그 원하이텍이라는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건축용 플라스틱 배관제 1위 업체인 뭐 정산해강 그다음에 국내 1위 유압 브레이크 업체인 뭐 수상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한동안 우리가 이제 아예 관심이 없던 신탁사 같은 경우도 네. 재건축 관련된 물량들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주잔고나 실적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신탁사들이. 음흠. 근데 주가 부분이나 밸류에이션은 거의 뭐 최저 바닥에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토지 신탁이나 한국 자산 신탁도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 중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계 쪽이 뭐 비단 그 건설사뿐만 아니라 뭐 리모델링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연동제 때문에 시멘트, 레미콘, 네. 뭐 리모델링, 건자재 이런 쪽으로도 좀 이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장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주가가 좋잖아요. 네. 정책 모멘텀도 있고 사실은 뭐 주가 좀 올랐지만 밸류에이션도 아직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네. 조금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좀 과열의 느낌이 없진 않아요. 보통 대형사들이 좀 움직이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약간 수급적으로 좀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약간 지금부터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차분하게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탁프로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네. 이게 섹터들이 좀 움직일 때 보면 보통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옐로우칩이라고 하는 2등주들이 따라가고 네. 보통 저희가 마지막에 뭐 레거드 주식이라서 제일 1섹터 내에서 제일 뭔가 좀 취약한 종목인데 그 주식이 급등할 때쯤에 뭔가 이 섹터에 쏠리는 에너지가 네. 좀 많이 소진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면서 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뭐 2015년 16년 한참 이제 화장품이란 섹터가 핫할 때 그때 한국주철관이라는 회사가 그 원래 본업이 화장품이 아닌데 네. 화장품을 신사업으로 추가하면서 이제 기타 이런 주식들까지 막 거의 급등하면서 올라갔을 때쯤에 이제 약간 그 화장품이 좀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수급들이 빠져나갔던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건설 섹터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나 올해 원체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을 계속 그 보고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단기로는 오늘 봤을 때 거의 상한가 종목 중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한 5개 이상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서 근데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지난번에 저희가 박세라 위원님 나오셨을 때도 한번 정리해 주셨지만 지금 어쨌든 이번에 당선인의 주요 정책은 그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민간 건설사들한테 자율로 일부 맡기겠다라는 쪽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자기 자금을 가지고 그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브랜드 건설사들 중심으로
수혜가 이제 올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상한가 갔던 건설사들 중에는 자체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됐을 때 과연 오늘 상한가를 갔던 그 건설사들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재건축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냐. 요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관점이라서 매매 관점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매매지만 이 회사, 이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어찌됐건 재건축을 수주할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네. 좀 포트를 압축하시는 게 중장기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추가적으로 이제 주택 쪽이 메인 드라이버잖아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근데 이제 보통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네. GP 마진 매출 총 이익률을 기준으로 10% 중반에서 후반 이래요.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이 이제 10% 초중반 왔다 갔다 하고요. 마진이. 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보통 아마 10% 중후반 이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분양은 예상대로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원재료 부담은 분명히 안고 가야 됩니다. 건설사들은 원재료를 바로 전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뭐 비용 관리를 잘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유연탄 가격, 철근 다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투자하실 때 네.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유연탄은 네. 시멘트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유연탄 가격이 2020년도에 제가 이건 60불 정도 했거든요, 둘다. 네. 근데 지금 200불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빠지겠지만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유연탄은 네. 대체로 수입입니다. 무연탄 우리나라에서 좀 나오기도 하지만 월요일 날 고기를 제대로 복습하셨는데. 네. 무연탄과 유연탄 그 납 성분이 있냐 없냐 이걸 또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해 물질은 유연탄이 더 나옵니다. 납 연자를 씁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 들어볼까요 이제 다음 섹터 들어볼까요? 네. 견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예 오늘 뭐 반도체주 사실 뭐 많이 힘들어하시는 섹터잖아요. 네. 뭐 많이 갖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6% 급등도 했고요. 최근에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 또 인텔이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도 했었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에 최대 8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110조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뭐 대응사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타이거 연락이라든지 리노공업, 아진엑스텍, 뭐 넥스틴 이런 종목들도 올라왔는데 사실 근데 저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자재 부분도 결국은 반도체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나 뭐 금속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IT 주문이 좀 견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IT 주문이 빠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재고 조정이라든지 뭐 출하 목표에 영향을 하반기에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은 최근에 DRAM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이 상승 분위기로 간다는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만약에 안 되면 아무래도 하반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하반기 가정에 대해서 다소 좀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반도체 섹터를 지난번에 저도 이제 뭐 하이진권의 송명석 연구원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분기 실적이 좋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특이하게도 반도체 섹터가 대형주가 특히나 이 메모리 산업 관련된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분기 실적에 연동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희한하게도 이 제조업 지수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지표에 연동해서 주가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말씀을 분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중국 쪽에 영향도 많이 받는데 다행히 중국에서는 이제 크레딧 임펄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GDP 대비 개인 신용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유동성 지표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난 4분기에 워낙 바닥까지 빠져 있다가 중국이 이 크레딧 임펄스가 바닥까지 내려오니까 아 이게 네. 성장률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좀 더 이게 확장 정책으로 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레딧 임펄스 지표가 이제 4분기에 바닥을 확인하고 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반도체 주가에는 유동성 지표로서는 좀 긍정적인 지표가 있을 수 있어서 반도체 주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네. 제가 오늘 인텔 투자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게 이게 인텔. 주식 관점에서 주식 관점인데
인텔이 이번에 투자할 때 뭐 독일이랑 유럽 지역 쪽에다가 생산 설비를 투자하겠다고 이제 발표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글로벌 IT 밸류 체인이라는 게 아시아의 어떤 싼 인건비 내지는 대만의 TSMC나 이런 공급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완성 소비재까지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되는데 네. 중간 이제 밸류 체인 과정들을 대부분 아시아 쪽에 아웃소싱하는 게 거의 한 20년 동안의 주요 전략이었었는데 작년 재작년 때부터 어쨌든 미국이 이 반도체란 자원 자체를 네. 경제를 넘어서 조금 약간 국가 안보와 연관되는 컨셉으로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시아권에 아웃소싱 줬던 생산처들을 미국에 있는 본토나 독일과 같은 우방으로 분류되는 국가 쪽으로 어쨌든 장기적으로 물건을 돌리겠다는 의지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약간 반도체를 볼 때 이게 거의 뭐 안보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는 미국의 의도는 아시아 쪽에 대한 아웃소싱 의존도를 좀 낮추고 네. 자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 쪽으로 생산을 좀 돌리고자 하고 있는 의지는 확실히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또 안보 물자, 전략 물자로 또 가야 중국을 또 견제하기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탁구님은 네. 우리 저 솔프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저 네. 저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자기 외모만 지금 갖고 계시면 어떻게 다 듣고 있습니다. 제 멀티가 돼가지고요. 다 듣고 있어요. 네, 안보 이야기. 네, 좋은 안보 말씀, 이야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 저는 이제 반도체 얘기는 이따가 이제 최도현 우리 아 그죠 뒤에 또 메인게스트가 오시죠. 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분이 있고 큰 그림이 또 있으셨군요. 네. 아까 좀 연락이 왔던데 제가 좀 약간 이제 최도현 부서장과는 조금 다른 어떤 좀 약간 뷰가 좀 있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최대한 그때 좀 반도체 얘기는 조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혼날 것 같긴 한데 네. 반도체 전쟁이 오늘. 아, 전쟁은 아니고요. 아, 우리 최도현 부사장의 어떤 지식에 제가 되진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 한 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뭘까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면에 한 가지 키워드는 분명한 것은 캐펙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뭔가 이번 사태 때문에 캐펙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뭐 이전을 하든 뭘 하든 자국 내에 되도록이면 캐펙스를 두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거질 수 있어서 캐펙스 투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가 결국 올해 한 해를 좀 잡아먹으면서 전반적인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어디일까를 뭐 찾는 것도 네. 하나의 투자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한번 좀 가볼까요? 자동차 뭐 수소차 있죠. 네. 오늘 이제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이제 2022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월 자동차 산업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이 플러스 1.2% 그리고 수출이 5.1%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트리플 감소가 끝났고 생산과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그리고 반도체 수급난이라든지 러시아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아산 공장의 신차 설비 공사 종료가 됐고 한국 GM의 부평과 창원 공장 설비 공사 완료 때문에 생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친환경차 등의 수출 비중 확대가 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가 달성됐고 역대 2월 일평균 수출액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 판매가 17,645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친환경차 수출 확대가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 뭐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이제 많이 빠졌던 섹터에도 조금 오늘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차 쪽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뭐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 대까지 확충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전기차로 생각한다면 진짜 시장은 너무 극소화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탈리 뭐 너무 좋아져서 수소차를 사자 이럴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 확충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약 15조 6천억 정도의 시장으로 키우겠다라고 중국이 발표를 했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조금 지급이나 구입세 면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5년까지 신에너지차 보급률을 2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는 뭐 연료전지 부품이라든지 충전소, 그래서 S에너지라든지 에코바이오, 뭐 DY, 일진하이솔루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까 수소차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까 이제 애플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애플. 네. 거밍치라고 이제 대만의 TF 인터내셔널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네. 혹시나 이제 애플 주주시거나 관련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트위터를 꼭 그분이랑 팔로우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애플에 관해서는 가장 정확해요.
거의 10번 중에 한 7번 정도는 확률적으로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어제 이제 트위터에 그렇게 남겼거든요.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조만간 조직 개편이 있을 거다. 이미 기존 조직은 해산을 했고 6개월 안에 빠르면 3개월 안에 조직 개편을 한다. 오늘 근육수가 사실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준 겁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네. 한국에. 그래서 참고 삼아서 거미치 애널리스트 꼭 팔로우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네, 잘 봐야 됩니다. 이분은 애플의 밸류체인의 그 밸류체인과 굉장히 가까워요. 애플은 신제품에 대해서 절대 커뮤니케이션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직접 다 만납니다.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저런 네. 트위터 팔로우는 진짜 꿀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거는 진짜 그 이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들이나 진짜 열심히 하는 매니저들이 하는 꿀팁이라서 이런 거는 진짜 그 기회 되실 때 진짜 저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네네. 추가하는데. 꼭 좀 추가해서 팔로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밍치. 정작 저는 트위터를 안 써가지고 그냥 전달받고 있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네, 많이 전달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트위터로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한자는 이제 구명지 씨. 구명지 씨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맞아 구씨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Q Q K Y.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컨텐츠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네, 뭐 네. 컨텐츠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중소형 컨텐츠 제작사가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게 기존의 공중파 그냥 제작 대신해주는 어떤 그런 국면에서 IP 제작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뭐 사만 네트워크스나 A스토리 같은 회사들이 4분기 한 분기만 보면 뭐 16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리포트도 보면 중소형 컨텐츠 제작사의 방송 부분 실적이 뭐 2023년도까지 굉장히 제작 편수 확대, 뭐 리콤률이라 해가지고 또 이제 방송 사전 제작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 들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단가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소형 컨텐츠 제작사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 보는데 뭐 오늘 CJ CGV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뭐 A스토리, 뉴 다 해서 중소형 제작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 자꾸 헷갈린다 그러시는데 구어밍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구어밍치. 네. 근데 이제 트위터라는 게 팔로우를 요청하면 전부 다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걸 몰라 구조를 몰라가지고. 아, 네. 그건 이제 서로 마팔을 할 수도 있지만 마팔 네. 안 하더라도 네네. 그냥 내가 특정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팔로우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네. 예전에 한번 일론 머스크 한번 제가 팔로우 그 제가 아이디가 없어도 네. 어떤 SNS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수천 개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안 봐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 뒤로 제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번에 저 네. 푸틴이랑 1대1 하던 거 아시죠? 예, 예. 네, 마장 뜨자. 근데 이제 거밍치는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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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은요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금요일에 오시나요? 네,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